안녕하세요. 난 정했어. 난 아까부터 정했어. 난 어제부터. 하나, 둘, 셋. 어, 뭐야? 오, 하늘이 제일 맞네. 너 왜? 하늘이 제일 맞네. 그냥 어디 내놔도 뭐. 맞아. 하늘이가 항상 미간 만들려고 노력하겠지. 하늘이가 약간, 아, 진짜. 어딜 보내도 약간 걱정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아니, 어디 내놔도 다른 걱정 안 하고 칭찬받을 걱정만 하기 때문에. 아, 진짜 왜 그래? 이 사회에서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 내가 여주라면 사랑에 빠질 것 같은 언니라는? 어? 야, 이. 남자, 이거. 어, 진짜. 잠깐만. 아, 말을 듣는 사람 없는데. 하나, 둘, 셋. 일단 약간 해바라기다 보니까 네. 그런 거에 좀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 같이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스타일이에요. 아. 맞아 맞아 같이 있으면 좋은 에너지가 많아서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맞아. 다음 질문 넘어가요. 제가 포커스 금방 네가 문제가 아니야. 캐릭터가 문제고 아, 네가 문제 씨. 네 그럼 다음 질문 같은 대역과 실제 성격이 가장 부합하지 않는 대우는? 하나 둘 선우요, 맞아. 착해요, 막 착하고, 성실한데, 맞아. 안 착하고, 안 성실한데, 불성실한 걸 놓고, 탐욕스럽고. 맞아요. 바른 맞아. 생활, 진짜. 진짜 바른 생활. 그러니까 말했지, 바른 생활은 아닌데, 법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 캐릭터가 너무 얍삽해서, 얍삽한 말을 하러 그 씬에 들어가, 나는. 그래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데. 동현이 형도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실제 모습은 뭔가 되게 현실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약간 종현이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데 역할에서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여줘서 감옥할 정도 나쁘진 않거든요 제가 촬영을 하면서 촬영자로 분위기 메이크업 분위기를 메이크업 보여주세요. 자 분위기 씨 메이크업 촬영하면서 촬영자의 분위기 메이크업을 전담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거의 비슷해. 하나, 둘, 셋. 아, 박빙인데 아, 되게. 난 관통하겠어. 준경을 나도 관통하겠어. 그리고 현이를 보고 저도 좀 처음에 놀랐던 게 이제 초반에 이제 친해지려고 하는 단계인데 워낙 잘 나가는 그런 그룹이고 하니까 뭔가 좀 빼고 낯가리고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막 혼자 먼저 와서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난 형들한테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이제 많이 말 많이 하고 동생이에요 심지어 주혁이랑 지수는 어 맞아 현이한테 동생이에요 근데 중간에 동생들도 잘 챙겨 형들한테 주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분위기 메이커요 진짜 감사합니다 코스모에서 만나요.